이 2019년 2월에 김태우 그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특감반원이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유재수 씨에 대한 감찰 무마한 내용을 공익제보를 합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의 권익위에서 김태우 씨를 공익신고자로 인정을 했어요. 지금과도 상황이 다릅니다. 그런데도요, 당시 권익위에서 어떻게 했냐면, 공익신고는 맞지만 불법까지 보호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내용이 이거보다 더 심각해요. 당시에는요, 이 유재수 씨에 대한 감찰 무마가 이게 다 법원에서 유죄가 난 부분인데, 이렇게 명백한 권력의 불법을 신고했는데도 처벌받았어요, 법원에서. 왜냐하면 그 과정에 위법한 행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좋아요. 민원 사주 한계 법에 위반되는 내용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위반되는지 여부는 가려야겠지만. 그런데 그 사람에 관한 정보, 가족에 관한 정보를 몰래 판에서 그거를 언론에 흘리고 거기에 야당이 어떻게 개입했는지 여부도 지금 의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불법 행위를 그냥 눈감으라고요? 수사하면 안 된다고요? 그게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당의 논거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한 검사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겠다면서 그 검사의 가족의 출입국 기록까지 민주당에서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법치주의 국가에서 말이나 되는 내용입니까? 지금 국회를요, 불법 기관으로 야당이 스스로 만들고 있어요. 이건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 얘기예요. 불법을 보호하고 비호하는 게 야당의 역할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태우 씨가 공익신고자로 문재인 정부에서도 인정을 했지만 불법까지 보호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불법을 보호하겠다고 지금 야당 의원들이 지금 이 청문회 하는 거 아닙니까?